그래서 나는 정죄가 더 믿었다. 누가? 누구를 정죄가 더 믿었는데 목적 없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정직하다고 믿었던 그 회계사가 나를 속였다. 그러면 그 회계사를 정죄가 더 믿었겠지. 그래서 이 자리에 원래 힘이 있었어. 힘. 그를 정죄가 더 믿었으니까. 근데 힘을 두 문장 연결하다 보니까 훔을 쓴 거죠. 힘을 훔으로 썼어. 그런데 훔은 훔이 없으니까 사람, 삶을 공동으로 쓰는 that을 쓴 것입니다. 자, 여기 보세요. 주어가 없네. 그러니까 관계대명사 자리. 주어가 없어야 관계대명사 자리지. 관계대명사인데 앞에 명사가 없어. 관계대명사는 대명사로서 앞에 명사를 받아야 돼. 뭔가 대명사니까. 대명사니까 뭔가 명사가 있어야 돼. 그런데 아무 명사 없어. 그러니까 무엇이지? 그래서 he just produced what was in. 그는 자기 속에 들어있는 것을 그저 생산하여 우리에게 풍요로운 음악의 보물을 가져다 주었다. 자, 나 경찰은 오래된 동전을 발견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문제가 시작되는 거지. 여기서 또 주어가 되는 거야. 그 동전의 날짜는 다 헤어져서 읽을 수가 없게 되었다. 그러면 그 동전의 날짜이기 때문에 동전의가 소유격이야. It's date인데 it's를 후수로 바꾼 거죠. 관계대명사의 소유격은 후수니까. 자, 그런데 여기 보세요. have lived가 뭐냐? lived가 자동사야. 자동이란 말은 혼자 하는 거다. 타도 남에게 하는 거고. 그래서 살다는 것은 누가 뭐 시켜서 사는 게 아니라 혼자 사는 거죠. 그래서 자동사. 그냥 그들은 10년 동안 살았다. 나도 40년 살았네. 그러면 이제 40년 살았다. 그러면 이제 아무 시기도 안 돼 혼자 사는 거야. 그래서 이런 걸 자동사라고 그래요. 자동사는 관계대명사가 올 수가 없어. 왜냐? 문장이 성립되기 때문에. 관계대명사는 대명사이고 대명사는 주목구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주목구가 하나 없으면 관계대명사가 있어. 그런데 주어, 동사, 목적은 없는 자동사가 자동사는 목적이 아예 필요 없거든. 그래서 문장이 성립되기 때문에 여기는 접속사나 부사가 와야 돼. 그런데 이제 집이 왔네. 우리 그들이 10년 동안 살았던 그 집은 집 속에 살았어. 심하게 망가졌다. 폭풍에 따라서 여기는 where가 되든지 관계대명사를 정말 쓰고 싶어. 그러면 in which를 써야 됩니다. 그런데 that을 쓰고 싶어. 그러면 여기다 또 in을 붙여줘야 돼. 왜냐? 그 집 안에서 살았으니까. live in. 여기 in이 있으면 that을 쓸 수가 있어요. 다시 천천히 제가 펜을 안 쓰려니까 천천히 설명할게요. 자, 현재 그들은 10년 동안 살았다. 완전한 문장이나 그렇기 때문에 살았던 집이니까 장소이므로 where가 답이 됩니다. 그런데 where를 두 단어로 하면 뭐냐? in which야. in which. 근데 in을 뒤로 보낸다. 만약에 live in으로 뒤로 보내면 그때는 that도 되고 which도 됩니다. that은 in이 앞으로 오면 in that은 안 되니까 in which만 됩니다. 뒤로 가면 둘 다 되고. 오랫동안 사람들은 몰랐다. 오랫동안 사람들은 몰랐다. 뒤 문장 봐봐. 이거 해석할 필요 없어. 사실 심장이 피를 뻔뿌질하다. 주동목. 완전한 문장이 왔네. 완전한 문장이 왔기 때문에 접속사 대시 봅니다. 월성 관계대명사로서 불완전하게 되기 때문에 접속사 대시죠. 오랫동안 사람들은 몰랐다. 피가 아마 심장이 피를 뻔뿌질한다는 것을 이런 셀케 뭐 뭡니까 이거 순환이죠. 순환 피를 뻔뿌질해서 순환시킨다는 것을 뭘 통해서 몸 전체에 걸쳐서 이 해석은 이렇게 되지만 여러분은 해석할 필요가 없다. 나는 해석을 안 해요. 뭐 어법 문제 풀 때 해석을 안 해요. 그냥 모양만 딱 보면 알 수 있으니까. 주, 동, 목 완전한 문장이 왔기 때문에 접속사 대 교수는 이 토익은 말이죠. 토익은 소유격이 가장 많이 나옵니다. 토익과 공무원은 소유격이 많이 나오고 그 고등학생들 모의고사 또는 수능 또 학교 고사에서는 이 뭡니까 접속사 대신이냐 관계대명사 대신이냐 이거 잘 나와요. 접속사 대신이냐 관계대명사 대신이냐 이게. 그리고 이제 대답 앞에 카마 찍는 것이 잘 나와요. 대답 앞에 카마 찍으면 안 됩니다. 자 보세요. 그 교수는 하고서 이게 동사. 그럼 이거 빼버려야지. 모든 문장을 주어가면 동사 하나뿐이라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수식어요. 수식적이에요. 교수는 is going to be on a TV talk show tomorrow. 내일 TV 톡쇼에 출연할 예정이다. 그랬습니다. 그럼 이건 뭐냐?
교수의 과정을 많은 학생들이 수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 교수를 대신 받으면서 소유교, 그의 his course야. Many students take his course. 네, his course를 관계대명사랑 가운데 넣어줬을 뿐이라. 다시 한번 문장 주어도 안에 동사 하나뿐이다. 언제 하나뿐이야. 그래서 the professor 다음에 is가 동사입니다. 그럼 이것은 사격절이야. 그런데 그 교수의 과정을 많은 학생들이 수강하고 있으므로 소유격이 됩니다. Don't be fooled by the heated rooms. 난방된 방에 속지 말아라. 그런데 여기는 where 하면 뒤가 문장이 와야 되겠지. 완전한 문장이 where를 부사니까. 그런데 여기 보니까 주어가 없네. 그러면 그때는 관계대명사지. 왜냐? 주어 역할할 수 있으면, 주어 역할하려면 명사의 역할이기 때문에 명사 역할하는 것은 관계대명사. 따라서 난방된 방에 속지 마라. 그 방은 여러분을 따분하게 한다. 그리고 여러분이 많은 캘러리를 태우고 있는 것처럼 느끼게 만든다. 찜질방! 이거 속지 마라 이것입니다. 찜질방 가서 내가 칼로리가 막 소모된, 소미된다 이런 착각하지 말아라.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난방된 방에 속지 말아라. 그 방은 여러분을 땀나게 만들고 여러분이 많은 칼로리를 소모하고 있는 것처럼 느끼게 만들 뿐이다. 느끼게 만드는 그 난방된 방에 속지 마라. 문장을 끊을 때는 언제나 조동사 하나 보느라. 여기도 조동사. 발견하기 전에 선생님이 이제 물을 좀 마셔야 돼. 자, 주어 다음에 동사. 이 문장이야. 여기서 끊어줘야 돼. 이미 주어 동사가 그랬기 때문에 게르린 간만이 음식물 조달 회사는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고용했다. 자, 음식 조달 회사는 고용했다. 5,000명 이상의 사람들을 해놓고 바로 이거라 이거. 바로 이거. 이 토익에서 나왔지만은 이 수능 뭐 학교 시험 모의고사 바로 이것이 나와 이게. 자, 5,000명 이상을 고용했는데 그들 대부분은 아시아계 미국인이었다. 자, 그들 대부분이 보통 대미하게 왜 없었을까? 바로 두 문장을 연결하다 보니까 카모가 있어. 이 마침표, 이게 마침표 딱 마침표 찍었어. 마침표 그때는 대문자 모스트가 대문자가 되면서 모스트가 되면 그래야 되겠지 당연히. 근데 마침표 아니야. 숨만 쉬어. 한번 숨만 쉬어. 계속 해야 돼. 그렇기 때문에 관계 대명사를 쓰므로 most of whom 이렇게 된다. 사람들이니까 아주 중요해. 아주 중요해. 자, 문장을 끊는 방법 다시 한번 여기서 한번 끊어줘야 돼. 사람들이 있다 해서 끊어야 되지. 근데 어떤 사람들이야. 그들은 through no fault of their own. 여기서 이렇게 이거 한번 펜을 쓰겠습니다. 펜을 한번 쓰겠습니다. 펜 쓰면 또 지워야 되지. 여기서 이렇게 전치사 그거 빠져야 돼. 그러면 아가 되는 거지. 이거 없다고 생각해봐요. 자, 그들은 some of the fundamental rights, 일부 기본권을 박탈당한 사람들이야. 그들은 일부 기본권을 박탈당했다. 그런데 여기서 다시 또 하나 문장이야. 다 봐봐요. 한 문장이 짧은 문장을 붙여놨을 뿐이라. 사람들이 있다 해놓고 자신의 잘못이 없는데도, 이거 봐봐. 자신의 잘못이 없는데도 기본권을 박탈당했다. 일부 기본권을 박탈당한 사람들이 있다. 그 다음 또 여기 또 모든 인간은 갖기로 되어 있다. 무엇을 갖기로 되어 있다? 기본권을 갖기로 되어 있지. 그러면 이 대시 이미 이 기본권을 받는 관계대명사입니다. 대명사야. 관계대명사는 대명사라고 그랬지. 그런데 대명사를 빼고 대시를 써야 되는데 여기다 또 써놔 틀리고 찾으라 이거. 그러면 안 되는 거지. 이걸 댐 대신에 댄스 썼기 때문에 댐 대신에 댄스 썼기 때문에 댐이 빠져야 된다 이것입니다. 소위 말해서 암 명사를 받는 관계대명사가 있으면 다시는 대명사를 또 써서는 안 된다. 그 대명사를 관계대명사로 바꾼 것이기 때문에. 자, 다시 한번 봐보세요. 사람들이 있어요. 자신은 잘못이 없는데도 일부 기본권을 박탈하는 사람들이 있어. 모든 인간들이 그 기본권을 갖기로 되어 있는데
여기 이미 기본권이 있어요. 이게 기본권이니까. 근데 이게 앱이 필요 없는데 이렇게 나와 있는 문장들이, 문제들이 있다. 다음 이야기. 가정법. 자, 여기 공부하기 전에 또 다른 공부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다음 회에서는 이 부분에 또 의의를 넣겠습니다. 물론 여러분이 안 외워도 상관없어요. 그것은 자기 자유니까. 그러나 이 빈칸은 내가 최대한 다양한 어휘를 수록해 놓으려고 합니다. 이 빈칸은 앞으로 어휘를 넣어놓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계속 최근 업그레이드 될 것입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두 달에 한 번씩 계속 업그레이드 됩니다. 계속. 그러니까 뭐 현재 똑같지는 않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계세요. 이 빈칸을 우리가 놔둘 수 없지. 그래서 내가 한 두세 줄 더 써놓을까요? 자, medicine 한번 따라하면 medicine. Last night, received immediately, directly, instantly, promptly, at once, 즉시. Airport, had it not been for, if it had not been for, but for, say for, without, 무엇이 없었더라면. 가정법에 나와요. 가정법에. But for, without, say for, if it had not been for, if it been, had it not been for, 없었더라면. Bravery, 용맹함, military strategy, 군사 전략, colony, 식민지, beat, defeat, outdo, outrival, 이기다, 물리치다, ridiculous, 우스꽝스러운, burst out laughing, break into laughter, 웃음을 터뜨린다, transferable, 양도할 수 있는, annoyance, 짜증, 불쾌감, annoyance, refuse, reject, turn down, 거절하다, cooperate, 협력하다, further, 더욱더, 한층 더, recognize, 인식하다, 인지하다, seriousness, 심각성, financial crisis, financial, 또 일부 미국인들은 financial라고 합니다. financial crisis, 노숙화된, 하자마자, 아주 이거 있는 말이요, 지금, exhausted, enervated, worn out, 기진맥진한, employee, see, 안치다, collapse, fall down, 쓰러지다. 아, 이 가정법이 있고, 이게 노수는 하자마자, 저, 동명사편은 있는데, 어디 보자. 그래, 204쪽 가정법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4쪽이니까, 이쪽이, 여기 있어. 여기 제일 앞에 있습니다. 221쪽. But for, without, except for, say for. 이게 이제 과거일 때는 if you wanna for, what is not for. 이게 없다면이고, 과거일 때는 what had been으로 해가지고, if it had not been for, had it not been for. 없었다면 아주 출제, 고빈도, 고급과정 아주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해요. 말로 나올 수 없어요. 그런데 이제 if를 생략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5가 앞으로 와요. if 생략, 5가 앞으로 와. if 생략하면 5가 앞으로 옵니다. 그리고 이제 가정법에서는 핵심이 뭐냐면, 가정법의 핵심은 시제야. 가정법의 핵심은 시제다. 좀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여기는 뭐야? 외화문학 가정법이고. 그렇지. 자, 여기 보면은, 여기가 과거 완료다. 그러면 이쪽도 조동사고 과거 완료가 돼야 돼. if를 생략했다. head 앞으로 와야 돼. 똑같아요. 좌우가 똑같아야 돼. 여기가 과거면 여기는 조동사 과거. 과거 완료니까 조동사의 과거 완료다. 이런 점 정도만 알고 이제 풀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법의 시제와 도치라. 주절과 종속절의 시제가 일치하는지와 혼합 가정법, 그리고 if를 생략했을 때의 의순도치가 출제된다. 자, 이걸 보면은, 이것만 보면은 절대 답이 안 나와. 답이 어디서 나오냐? 이 단어하고 이 단어에서 나옵니다. 자, 어젯밤에 약을 복용했더라면 그녀는 지금
더 나아졌을 텐데. 그럼 어젯밤과 지금을 과거와 현재를 혼합한 혼합 가족법이라. 그래서 어젯밤은 시제는 과거 완료,